5월 14일 사카체와 엔간체 그리고 연속해서 아도론으로 들어가는 동작입니다. 엔간체를 하고 나면은 땅께로는 자연히 희로를 하게 돼 있죠. 여기서 땅깨라의 포인트는 올라가는 발끝이 땅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 라인이 살아납니다. 쭉 살아나죠. 그리고 이때 땅깨로는 땅깨라가 한 발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보세요. 타고 올라오는 저 슬로우를 보세요. 다리 끝. 그 다음 밑에까지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엔간체 아도르노 마무리했습니다. 엔간체 아도르노 엔간체 양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. 양쪽 브라보.